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자, 오늘은 스위치 신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신제품 오모리 김치찌개 맛을 한번 먹어볼 건데요. 장면 센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모리 김치찌개 맛을 먹어볼 겁니다. 저번에 팬선물 개봉기 때 변혜림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 김치찌개 맛을 한번 먹어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밥에 비벼 먹어야 더 맛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뚜기 햇반까지 사왔어요. 한번 뜯어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냄새는 추웠다. 냄새는 약간 스윙칩 냄새에서 더 짠 냄새예요.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후기를 봤는데 엄청 짜다고 해요. 그래서 밥에 비벼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우선은 성분을 말씀드리자면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나트륨도 좀 높은 편이네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차이겠죠?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제가 맛을 이상하게 느낀 걸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맛을 표현하자면은, 잠시만요, 스윙칩인데 약간 담백한 맛이 나요. 오묘하게 나면서 오묘하게 맛이 없어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아예 맛없고 아예 맛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애매하게 맛없는 맛 같아요. 맛이 없어요. 첫 맛은 김치, 신김치 있잖아요. 신김치. 아, 김치가 미쳤을 때 그때 맛이 살짝 나다가 끝맛 보면은 그 김치 머리 부분, 대가리라고 하죠? 김치 대가리를 씹고 남은 잔해물을 씹는 것 같아요. 정말 애매하게 맛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없는데 또 짜요. 왜 만든지 모르겠지만은 뭐 나름 뭐 신작이라고 기대하고 먹어봤는데, 약간 순댓국밥집 가면은 항아리에 딱 김치를 놓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뺐을 때 그 항아리에서 나는 냄새가 맛으로 느껴져요. 무슨 맛인지 아시겠어요? 맛이요. 아무튼 별로 제 입맛은 맞진 않는데 애매하게 맛없는 과자입니다. 과연 이거를 밥에 비벼먹으면 맛있을지 한번 햇반을 데피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자 그러면 햇반을 데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영상 하나 찍자고 1540원짜리 햇반을 사왔거든요. 이분? 예, 3분. 예,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밥을 다 비볐대. 드디어 밥을 다 데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봐? 자, 이 쌀 햇반을 과자랑 먹어야 되는 게 좀 아쉽지만은 한번 과자 위에다가 올려 먹어볼게요. 비비기에는 어느 정도 이 햇반 양이 꽉 차가지고 그릇의 크기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밥에다가 올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안 좋게 봤거든요. 밥에다가 과자 그거 먹는 거 진짜로 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나 했는데 원래 그렇게 먹어야 된대요. 오늘의 특별 등장인물 베라스푼으로 떠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끔찍한 비주얼이라고 생각해요. 밥과 과자의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데 이걸 이게 과연 진짜 맛있나? 자, 얹어서 먹어보도록. 진짜 먹기 싫은 비주얼이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맛이 있을지. 이게 또 맛이 있으면은 새로운 식량이 생기는 겁니다. 이야, 얹어 먹으니까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밥 좀 식혀서 먹을게요. 맛이 안 나. 근데 사실 맛이 조금 나긴 했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까 과자 생으로 먹는 것보다 밥에 이렇게 얹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밥에 비벼 먹으니까 아까는 애매하게 맛이 없었잖아요. 이번엔 진짜 확실하게 맛이 없어요. 아까는 과자만 먹어서 그래서 뭔가 밋밋하고 뭔가 좀 아쉽고 아쉬운 맛없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확실하게 맛이 없어요. 사실 이 영상을 왜 찍었나 지금 살짝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시간 낭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자는 3세번이죠?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얹어서. 한마디로 진짜 확실하게 맛이 없는 게 확실해요, 이건. 맛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또 밥이랑 과자랑 그렇게 안 먹는 비주얼이다 보니까 또 지금 속이 또 니글니글하고 개인적인 입맛입니다. 개인적인 입맛에는 그렇게 맛있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지금 이 햇반을 그냥 생으로 먹는 게 훨씬 맛있을 정도로 종합적으로 말하자면은 정말 김치 냉장고 맛, 김치 냉장고에서 나오는 향맛, 뭔가 애매하게 맛없는 맛인데 밥에 얹어 먹으면은 확실하게 맛없는 맛. 그냥 이걸 먹어보고 애매하다 싶으면은 밥이랑 한번 더 떠서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과자를 망설이지 않고 버리실 거예요. 이상 스윙치 오모리 김치찌개 맛 과자를 먹어보고 밥과도 한번 얹어서 먹어봤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은 정말 별로입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스윙치 오모리 김치찌개 맛 결국 별로인 걸로. 이때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